2년 사이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직업훈련소 입소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업무청 측에서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승계유지를 위한 그 면책사유 될 것 같다. 관련 서류를 갖고 와야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제가 면제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 수입 등을 이제 재조사해서 결과 면책분을 재심사 할 겁니다. 한편 그와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조정석 씨 역시 병역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의 소속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감사원 명단에 올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모현 씨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가사 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함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군 면제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소속사 측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된 병역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 할리우드로 떠나는 월드스타가 도착했습니다. 멋지죠? 핸드프린팅을 위해 할리우드로 떠나는 날, 연예가 중계가 대응했습니다. 공항엔 이병헌 씨보다 먼저 온 분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당일 일본에서 온 팬들로 이병헌 씨의 할리우드 핸드프린팅을 축하해주러 왔다고 하네요. 대단하시죠? 누구보다 설레는 건 바로 본인일 텐데요.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편하지가 않아. 바지가 좀 꽉 끼어가지고 약간 불편해요. 영화 지하쇼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병헌 씨. Can do things that I would never. I can't even call myself an action guy. 이후 해외에서 높은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명예의 거리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트랜스포터 앞에서 핸드프린팅, 풀프린팅을 한다는 것은 꿈조차도 못 꿨던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시아 대표신데 약간 그 소감이 어떠세요? 대표는 아닌데 너무 영광스럽죠. 사실 뭐 가면서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가서 정말 이렇게 딱 찍고 나서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좀 약간 아직도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병헌 씨는 실감이 안 나도 팬들은 이렇게 환호로 응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100년 후에도 볼 수 있도록 꼭 누르고 올게요. 팬들의 편지까지 꼼꼼히 챙기고 드디어 출국장으로 향하는 이병헌 씨. 네, 잘하고 있습니다. 꼭 누르고 올게요. 이병헌 씨의 손도장은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등과 함께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남게 되는데요. 국민 배우 안성기 씨도 함께 입성할 예정입니다. 즐거우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행사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이런 데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화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할리우드에서의 역사적인 핸드프린팅 현장도 연예가 중계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 차인표. 울릉도 그러나? 경남쪽 백길사람. 근엄한 왕의 표본 이서진 하지만 요즘 잘나가는 예능의 법칙. 카리스마 강한 배우들의 반전 매력이 바로 그 공통점인데요. 예능을 통해 새로운 매력 발산을 하고 있는 배우들, 그들의 이유 있는 예능 진출기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알려드립니다. 예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들의 활약, 그동안의 잠식적 이미지에 탈피해 반전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 버라이어티 1박 2일의 경우 멤버 절반 이상이 배우라는 점에서 새로운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연기자로서의 카리스마 완전 제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그분들의 인간적인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지한 줄 알았는데